받을라. 동구는 낮에 와도 좋고 밤에 와도 좋고 이렇게 해질 때 와도 더 좋다. 아 신님 뭐 그래도 동구에 있지. 저기 가면은 일산지 센터가 있고 대한항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쫙 내려오는 솔밭길이 있고 이리로 쭉 가면 해질도 많아. 해질 많다는 거는 마 싱싱한 게 많다. 아, 울산에서 나는 거를 그대로 다 먹어볼 수 있다 이거지. 울산 바다에서 잡은 거? 그야말로 산지에서 맛보는 그 신선한 즐거움. 배사 쳐서 바다 소리 들리자. 됐나? 준비됐다. 울산 말 좀 볼래? 우리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뱀이다. 야, 저희가 이제 회센터를 따라서 쭉 걸어오다가 제대로 된 횟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짜자잔. 울산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무슨 육고기 올라온 줄 알았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와 이거 꼬지처럼 잘라놓으셨네. 와 산적처럼. 가자미죠? 간장에? 아니요 가자미 아니에요 고기예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누가 이걸 회라고 합니까? 뼈가 있는데도 부드럽게 넘어가. 저는 회를 잘 못 먹어서 새꼬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이 새꼬시는 이래서 울산의 가자미가 맛있다 맛있다 하는 거구나. 이제 바로 아파트에서 잡은 거 맞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 싱싱하네. 나 얘들이 너무 놀라. 어떻게 이렇게 썰으셨지? 벽돌들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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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가지런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웬일이니. 두툼하네요 그죠? 마치 제 입술처럼. 이 햄버거도 두툼한 패티가 생선도 이제 두툼한 생선 좀 약간 달달한 맛이 나죠. 아이 왜 회가 달어? 설탕이야? 여기 진짜? 설탕 뿌리셨나? 그리고 보통 뷰가 좋은 집에는 가격이 비싸거나 맛이 떨어져. 풍경값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 풍경이 되게 좋거든요. 일산 해수욕장이니까 안 보여 풍경. 이 회가 지금 가지런히 놓여 있는 이 풍경이 최고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울산에 가자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게 막 말로 표현할 길이 없나? 예? 예? 보소 예? 진짜 맛있어요. 아.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윽박 지르고 이래도 됩니까? 아니 알려드리고 싶어. 방송을 위해서 쌈을 싸먹지 말아야 됩니까? 좋아한다. 와. 에이스 맛. 와. 이거 있잖아 찐전복이에요. 전복녀. 내가 원래 전복녀 욕이냐? 부드럽네. 난 더 못 먹겠다. 너무 식감이 없어. 입에 달라붙으니까 더 이상 먹지를 못하겠다. 얘네들이 안 떨어진다. 드세요. 난 잠깐만요. 회도 싱싱하고 채소도 싱싱하니까 지금 막 싸운다 안에서. 와! 뭐 이런다. 네가 참돔이가 어디서? 참가자미 들어온나 이씨 너무나 저는 진짜 해산물을 좋아해요. 어 원래 해보다 나는 진짜 전생 용왕이었나봐. 야 근데 먹겠냐 해산물을. 용왕이면 나쁜 놈이지. 지금 남자 지금 개구리 멍게 낙지 전도 해산 갈비 지금 이 순간이 내 천국이다. 지금 이 순간 해물처럼 간절한 기도 간절한 멍게 절실한 낙지 가리비 들어가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리비는 처음입니다. 아, 많이 먹어봤어요. 구이는 많이 먹어봤죠. 네, 먹어봤어요 이거? 아, 당연하죠. 아, 진짜 가리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이 해초들이 어우러지니까 진짜 식감이 살아나네. 없는데 가리비 먼저 나온 맛이에요. 자, 해물 전문가 해전 윤재평 선생 그의 맛 평가는? 가리비의 관자가 질기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게 또 해산하면 또 오도독. 놓으세요. 예? 소라부터 가야죠. 왜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식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 움직여요. 보여요? 생물 아닙니까? 아? 보라 소라 부르는 소라. 이봐. 구수해. 악기다 악기. 비슷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전복으로? 전복으로 먹으면 안 돼요. 개불 가세요. 개불 가세요. 개불. 아 개불 원래 참기름장에 찍어요? 아유.
개불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제 와이프가 모든 포털 사이트 아이디가 개불 주디입니다. 입술의 반해가. 개불과 산낙지에 맞나? 우린 또 유부남 유부녀로서 미래를 즐기면 안 되지만 올해는 즐겨야죠. 이 들어올 때 보니까 가게 끝에 냉장고 안에 배가 엄청실에 들어있어요. 울산 서생배. 울산 배. 이 활용점정을 섞여내면 울산의 바다를 입에 넣는다 이리 봐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감탄한다. 수한데 신선하고 신선한데 감칠맛이 나. 이게 고추장 양념이 숙성이 돼서 나물이 막 살 움직여요. 나물이 막 비트박스를 해. 두드바다 두드바다. 이래 바닥 감기 싶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물 다 빼면 뭐가 있을까? 전물 오늘 다 빼서 아니. 맛있는 것만 갖다 놓은 느낌. 얼마나 빨아들인 다음에 맛있는 것만 확 올린 느낌. 울산을 모두 갖다 놓은 맛.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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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은 맛. 안 오면 누구 손에? 여러분 손에. 당신 손에. 오늘 정말 싱싱한 울산 제대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나오는 소리는 매운탕 소리예요. 끓는 소리 들리시죠? 싱싱한 울산. 울산. 맞죠 볼래?